네, 문 아파트입니다. 22번에서 26번입니다. 22번,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según una encuesta oficial 보면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공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hay varias actividades,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Que 절, prefieren los españoles en su tiempo libre. 그들들의 자유시간대에 스페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면 활동들이 네, 이 사람들이랑 지금 연결돼 있죠? 이어갑니다. Llama la atención, 주목을 끌게 하다. 뭐 어떤 사실이 un 71,8% dedica su tiempo libre a dar un paseo. 자, 그러면 주목을 끌게 하는 게 뭐예요? 71.8%가 그들들의 시간을 바친다는 거죠. 어떤 거에? 산책을 하는 것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가 활동이 나왔습니다. Muy de cerca le sigue 바로 이어서. 네, 요거 의역해야 됩니다. Seguir는 계속하다인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Ver la televisión con un 68,9%. 그럼 뭡니까? 68.9%가 이제 텔레비를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었고요. Luego 또 이어서 encontramos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나다라는 동사로 아니면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여기 보이는데 encontramos escuchar música seguido de leer libro. 자, 이걸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 escuchar música 음악 듣는 것이라. 음악 듣는 것인데 이 음악 듣는 것이 바로 이어서 leer libros가 따라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활동들이 어떻게 갑니까? 첫 번째 거는 이 사람들이 네, 산책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 순위는 TV를 보는 거. 세 번째는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leer libro 책을 읽는 것이 활동들입니다. Con sorpresa, 놀랍게도 vemos que 우리가 뭘볼 수도 있다. Ver 동사 보이죠? Estas actividades están por encima de. 자, por encima de가 지금 해석이 또잘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볼수 있다. 무엇을? 이 활동들이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고 여긴 위인 거죠. Están por encima de navegar por internet. Navegar por internet 뭐예요? 인터넷 서핑하는 것이 아래 있고, 그리고 이 위에, encima, 여러분 인식하죠? 위에는 뭐가 있다? 지금 나열한 그 모든 또 활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표를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것처럼, dar un paseo, 맞죠? ver la televisión, escuchar música, 그 다음, 우리, 아, 어떻게 됩니까? leer libros, 그리고 navegar por internet. 이렇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See? 네, 좋아요. 넘어갑니다. 23번이에요. Bueno, 표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Bueno, es la primera palabra que generalmente escuchas. 자, 여기서 끊을게요. Bueno라는 단어는 너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어이다. 언제? 언제 첫 번째 단어로 들린다는 거죠? Cuando llamas por teléfono,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떠한 사람에게 어디에서? 멕시코라는 국가에서.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할 때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bueno이다라는 내용이죠. No es exactamente un saludo. 네, 정확하게는 인사 하나가 아니다. Dicen que 이거 약간 비인칭이죠.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 단어가 esta palabra se empezó a usar. 자, 어떻게 됐대요? Empezar a 원형 이거 뭐예요?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언제? Hace tiempo. 네, 오래 전에. Para 뭐 하기 위해 ver si la línea de teléfono funcionaba sin problema. 자,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는지, 뭐가? 전화선이.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했던 부에노가 뭐에 사용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전화선이 잘 작동하는지,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쵸? 네. 이제, normalmente, 평상시 때는, dice, bueno, la persona que contesta el teléfono. 그러면 이제, 무난하게는 평상시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bueno라는 것을 말한다. 누가? La persona que contesta el teléfono. 전화를 받는 사람이, 네, 어떡한데요? Bueno라고 한대요. 네, 그러면 이 말에 의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보면요.
네, 우리 잘 읽어보면 우리 5번이 되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때 옛날에는 또 전화선 문제 때문에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